8경기 연속 무패, 7경기 연속 무패, 무패 행진으로 순항 중인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3 K3 리그 20라운드 FC 목포와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최윤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8경기 연속 무패인 FC 목포와 7경기 연속 무패인 시흥시민축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양 팀 모두 연속된 경기에서 상당히 무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K3 리그에서 상당히 폼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등역한 화력을 시흥시민축구단이 어떻게 막아내느냐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FC 목포의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이 공격력을 보여줄 오늘 FC 목포의 선발 명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용 골키퍼가 오늘 또 장갑을 꼈고요. 노동건, 여재율, 박선영, 박승렬, 이상원, 최우배, 제갈재민, 조건규, 김다원, 최랑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경기와 달라졌다고 한다면 박하빈 선수 대신 뭐 최우백 선수가 선발 출전했고요. 그리고 이상원 선수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은 달라진 FC 목포입니다. 역시나 이 최전방의 조건규 선수가 오늘도 선발 출전하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이충, 김남성, 최원창, 이현용, 주종대, 안수민, 황신중, 오성진, 황정연, 유영규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반면에 시흥시민축구단은 지난 경기와 달라진 점이 없어요. 선발 라인업에서요.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와 조금은 비슷한 전술로 들고 갈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이 7번의 황정연 선수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황정연 선수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원에 있는 안수민 선수나 최전방의 유현규 선수까지 확실히 시흥시민축구단이 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느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FC 목포,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이 시흥시민축구단의 쓰리백인 이충 선수나 그리고 이현용, 최원창 선수 그리고 자 앞쪽을 밀어줬고요. 제가 이제 잘 빠져나왔습니다. 올려줬고 반대편. 네. 자, 반대편의 공이 흘렀습니다. 자, 아직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올려줬고요. 공 잡아냈고. 자, 찬스입니다. 자, 돌아서면서 슛대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FC 목포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요. FC 목포 전반전 초반부터 매서운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와, 제가 계속해서 FC 목포의 화력은 강력하다 때문에 시흥시민축구단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 관건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김다원 선수 이렇게 된다면 FC 목포 유니폼 입고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김다원 선수가 FC 목포를 들어오고 나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여기서 박스 안쪽에서 끝까지 버텨줬고 침착했어요. 자, 침착하게 왼발 슈팅. 제가 이제 잘 빠져나왔습니다. 올려줬고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멋진 득점을 보여줬던 FC 목포. 아, 김덕수 골키퍼가 사실은 리그에서도 조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 슈팅은 맞기 어려운 코스로 갔네요. 자, 확실히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멋진 왼발 슈팅, 강력한 왼발 슈팅을 보여줬던 김다운 선수의 득점으로 FC 목포가 한 점차 리드를 가졌. 자, 이충 선수도 박스 안쪽에 있는데요. 올려줬습니다. 있어요. 위쪽으로 떴습니다. 황정현 선수의 헤더가 나오면서 이 헤더는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 재종현 선수의 펀칭이 뒤쪽으로 흐르면서 황정현 선수에게 기회가 났었는데 지금 미처 대비하지 못했어요. 황정현 선수. 재종현 선수의 손 맞고 뒤쪽으로 흘렸던 것이 확실히 좋은 위쪽에 있는 선수들 팀의 순위. 일단 이 장면 보겠습니다. 살려요. 자, 슈팅 막아냈고 아직 자,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공간했고요. 네, 수비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일단 황정현 선수의 슈팅 굴절되면서 유현규 선수에게 향했고요. 확실히 전방에서의 압박이 강력하다 보니 이 FC 목포의 진영에서 조금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여재율 선수의 걷어내는 과정이 없었더라면 김남성이 받아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자, 올려줬어요. 반대편 길게. 있어요. 네,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김남성 선수 역시 왼발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박스 안쪽에서 이현용 선수의 헤더 슈팅. 계속해서 본인들의 높이를 노리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지속적인 크로스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슈팅 또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시흥시민 축구단이 노리는 모습이 이런 부분이죠. 이충 선수나 원정 경기를 많이 나서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자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뚫어냈고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요. 왼쪽으로 벗어났어요. 살짝 벗어나면서 추가골에 기회를 한 차례 얻었었던 FC 목포. 자, 이 슈팅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김다원 선수예요. 빠른 압박을 통해서 김다원 선수가 확실히 양주시민축구단에서 보여줬던 폼을 FC 목포 유니폼을 입고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은 오른발 예리하게 노려봤지만 반대편으로 벗어났네요. 자 오늘 김다원 선수의 스코어 1대0 아직까지 실점이 없는 목포입니다. 자 그리고 깔끔한 패스를 통해서 목포가 오른쪽에서 올려줬고요. 오! 네. 오 지금은 자책골이 아닌가 싶었는데 잘 걷어냈습니다. 네 수비수 머리 맞고 예리한 슈팅이 될 뻔했습니다. 자 이충 선수인데요. 오른쪽에서 끝까지 최우백 선수가 공을 잡고 올려줬는데 네 여기서 네 수비수 머리 맞고 다행히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확실히 시흥시민축구단의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력은 있어요.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요. 천천히 네.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면 됩니다. 자 슈팅! 막아냈습니다. 오른발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해봤고요. 재정용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잘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에서 이 오성진 선수인가요?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오성진 선수가 접고 나서 자신은 조금 먼 거리였는데 오른발 강력하게 갔거든요. 아 근데 재정용 골키퍼가 잘 막아냈네요. 공간이 나자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역시나 클린시트 1등 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FC 목포에게 추가골을 헌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보내줬고요. 슈팅! 나가냈어! 자 그리고 걷어냈네요. 자 이번에는 최우백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 슈팅을 김덕수 골키퍼가 멋진 선방을 보여줬어요. 김덕수 골키퍼 상당히 지금 약간 컨트롤 미스가 있는데요. 네. 네 여기서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덕수 골키퍼 막아내는 장면에서 상당히 아크로바틱하게 막아냈는데 네 어떻게 막아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 박승열 선수가 보내줬고요. 슈팅! 네. 점프를 높게 뛰었는데 왼쪽의 팔에 걸렸습니다. 네. 다리와 몸이 다 통과됐고 제일 끝에 있었던 왼쪽 팔에 걸리면서 이 슈팅을 막아냈고요. 굉장히 멋진 선방이 나왔네요. 이게 이어집니다. 바람 조금 불고 있는데요. 자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워요. 자 그리고 세컨볼 살아있고요. 다지기 있습니다. 자 슈팅!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와. 자 시흥시민 축구단이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오성진 선수. 네 기습적인 오성진 선수의 슈팅. 이 슈팅은 그대로 득점이 되면서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자 일단은 김나선 선수가 크로스 날카롭게 올리면서 1차적인 저지를 했었던 FC 목포였는데. 자, 이 세컨볼을 오성진 선수가 잡아냈고 지금 사실 수비수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었는데요. 딱 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 잘 노렸네요. 자, 그 공간을 완벽하게 뚫어냈던 오성진 선수. 오성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는 균형이 맞아졌고요. 네. 역시나 시흥시민축구단 꾸준하게 자신의 플레이, 코너킥 찬스, 세트피스 찬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시즌 네 번째 득점인 오성진 선수네요. 최근 들어서 이 오성진 선수의 왼쪽에서의 활약 선수 그리고 뒤쪽으로 앞쪽에 있어요. 들어가는 선수 쪽을 띄워줬고 한 번에 가운데로 보내줬습니다. 반대편 슈팅! 네! 이 슈팅은 골키를 받았네요. 계속 살아있고요. 박스 안쪽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자 올려줬습니다. 자 혼전사고 지금 네. 지금 상당한 혼전 상황이었는데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상원 선수의 절묘한 패스 그리고 바로 가운데로 밀어줬고요. 제가이재민 선수가 수비수가 걷어냈네요. 자 여기서 수비수가 걷어낼 때 FC 목포 선수 맞고 다시 한번 박승열 선수의 드리블 돌파 시도였는데 지금 몇 명을 제친 건가요? 박승열 선수가 침착했어요. 네. 그리고 맞고 들어갈 뻔했지만 네. 수비수가 살려냈네요. 김남성 선수의 슈퍼플레이였고 지금 박승현 네 동점골을 넣었던 오성진 왼발 올려줬습니다. 있어요. 혼전상황 계속 살아있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 시흥시민축구단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가 볼을 잡고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그 앞에는 많은 수비가 골문에 막아서고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C 목포의 수비가 이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남성 선수의 코너킥이 아닌 오성진 선수의 왼발 코너킥이었는데 그대로 예리하게 가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왼발로 네. 잘 감아 올려줬었고요.
아 지금은 헤더 슈팅 그대로 뒤로 공을 내줬고 네. 왼발 슈팅 바로 앞에서 3명의 수비가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뚫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지금 최원창 선수의 헤더 슈팅 그리고 유현규 선수의 이어질 슈팅까지 아, 계속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었고 아, 지금 FC 목포 벤치에서 좀 항의가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자 그대로 들어갔어. FC 목포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저희 방금 전에 네.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FC 목포에 이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골이 터졌고요. 자 지금은 김다원 선수의 득점인가요? 일단 제갈재민 선수를 잡아주고 있긴 한데 김다원 선수가 한 차례 이 디발라 선수의 세레모니를 한번 보였거든요. 네. 자 일단은 FC 목포가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한번 리플레이 봐야 되겠습니다. 김다원 선수 오늘 득점을 한다면 FC 목포에 오고 나서 오늘 첫 득점도 했고 멀티골까지. 네. 김다원 선수의 멀티골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빠르게 상대편 진영으로 보내보면서 FC 목포가 여러 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네 지금은 바로 네.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직접 슈팅! 이 직접 슈팅이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올려주지 않을까 했는데 최랑 선수가 파포스트를 예리하게 노려냈네요. 네 김다운 선수가 찼다면 크로스가 올라갔겠고 네. 네 날카로운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던 최랑 시간 있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데 오른쪽 공간 선택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오성진 돌파 시도 오성진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자 지금은 시흥시민 축구단이 공격진을 향해 스위칭을 한 차례 가져갔네요. 원래는 오른쪽 측면에 황정현 선수였는데 지금은 오성진 선수가 배치돼 있고 아 그대로 접으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던 오성진 선수. 네 오성진 선수가 접으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다원 선수의 선취 득점 이후에 시흥시민 축구단이 전방으로 빠르게 보내면서 결국에는 오성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스코어 1대1 상황에서 FC 목포가 이번에는 득점 찬스를 가져가면서 스코어 2대1 다시 한번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네. FC 목포가 김다원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전반전을 1점차 리드로 종료가 됐고요. 양 팀 다 하프타임을 보낸 뒤에 후반전으로 돌입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 경기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FC 목포, 화면 오른쪽이 시흥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왼쪽 측면, 물론 교체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날카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왼발로. 네. 네, 이 왼발로 올려준 패스는 네, 김덕수 골키퍼가 먼저 가서 잡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왼쪽 측면 빠르게 침투해 들어갔던 제갈재민 선수였고 네, 여기서 약간 강하게 붙여봤는데 일단 김덕수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네, 그를 나와서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건규 올려줬습니다.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후반전에 득점을 올리고 있는 FC 목포. FC 목포의 최우백 선수의 멋진 헤더골. 자 조건규 선수가 이런 것이 강점이에요. 물론 10개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득점 부분에서는 확실히 의심할 여지 없고 그런데 도움적인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규 선수거든요. 네. 자 지금 조건규 선수가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크로스 예리하게 만들어냈고 이번엔 박스 안쪽에서 최우백 선수 헤더 슈팅. 아 이렇게 두 점차 앞서나가는 FC 목포입니다. 역시나 강력한 공격력의 중심에는 조건규 선수도 있고요. 네. 최우백 선수도 만만치 않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규 선수는 이로써 이제 네 번째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헤더 가운데 떨궈졌고 네. 에리키 선수의 헤더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일단 이 외국인 용병인 에리키 선수에게 공중볼 다툼 기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흥시민 축구단이 이런 모습을 노린다라는 건 에리키 선수가 공중볼 장악 능력에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네, 확실히 그리 선수 압박을 했지만 끊어내지 못했고요.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있어요. 빠르게 달려가고 있고요. 1대1 찬스 슈팅! 오른쪽을 벗어났습니다. 이게 벗어나네요. 제갈재민 선수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오른발 슈팅. 이 오른발 슈팅이 옆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리마 선수가 압박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거 나왔던 박승열 선수 스루패스 제갈재민 잘 봤고요. 네. 빠른 스피드 살려서 오른발 슈팅.
아 그런데 옆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이재민 선수가 받고 슈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 또 득점이 터 가운데로 줬고요. 아 있어요. 슈팅 막아냈고 세컨볼 살아있습니다. 헤더 앞쪽으로 보내줬는데 네. 수비수가 네 수비수자 많았습니다. 많은 수비수자를 바탕으로 끊어냈고요. 어 리마 선수 리마 선수가 공을 잘 끊어내고 앞쪽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물론 두 점차 리드를 내준 시흥시민 축구단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교체 투입된 시간이 짧은 리마 선수지만 아, 몸놀림 가벼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 장면이죠. 박승열 선수 자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 발등에 제대로 걸렸는데 약간 네. 정면 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하프스페이스 부근을 노리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보고 있는 에브가 오늘 킥력이 예리한데 아, 짧게 가네요. 네, 빠르게 짧게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을 밀어준 패스 세컨볼 슈팅! 어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짧게 가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본 이상원 선수였는데요. 자 여기서 이어받고 박승열 박승열이 안쪽으로 침투 그리고 수비수 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 네 이상원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일단은 계속해서 공격 진영에서 세컨볼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이 볼을 따냈고요.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리마 쪽으로 네. 리마 일단 왼발 각도 만들었는데요. 자 리마 왼발 슈팅 오! 위로 떴습니다. 자 일단 리마 선수가 왼발 각도를 만들면서 중거리 슈팅 기회 지금은 굴절되고 나갔나요? 네 수비수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고요. 자 이 과정에서 네 굴절되면서 위쪽으로 뜨고 말았네요. 교체 투입된 신입생 리마 선수가 다양한 공격 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마 선수가 슈팅을 하고 본인이 코너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너킥마저 리마 선수가 준비를 하고 나오고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있어요. 자 왼쪽에서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슈팅!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FC 목포 드디어 제갈재민 선수의 슈팅이 골문을 갈랐습니다. 네 제갈재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사실 왼쪽 측면 많은 공격 기회를 잡았는데 아 오늘 경기에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옵션에서의 공격 루트가 통하고 있는 FC 목포 제갈재민 선수가 직접 돌파를 시도 그리고 오른발 네. 슈팅 오, 날카로운 슈팅이 한 차례 나왔어요. 자 니어포스트 예리하게 노려봤던 제갈재민 선수 이렇게 된다면 본인의 시즌 7번째 득점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제갈재민 선수도 득점 순위권에 랭킹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규 선수가 10골로 지금은 득점 1위인데 네. 그 밑으로 선수들이 리마 탈압박이 너무 좋아요. 자 리마 선수가 확실히 데뷔전인데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자 왼발로 붙여졌는데 네 아직 있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자 시흥시민 축구단 만회 골을 기록했고 에리키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네 브라질 용병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인 게 리마 선수의 중원 탈압박 그리고 왼쪽에서의 크로스 에리키 선수가 세컨볼 찬스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에리키 선수가 경기를 할 때마다 이 볼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집념을 보여주면서 골키퍼 손맞고 나온 공을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확실히 박승수 감독은 이 에리키 선수의 이런 모습을 노린 것 같아요. 지금 오성진 선수의 크로스 여기서 재종현 선수가 놓치면서 세컨볼 찬스가 나왔고 네. 에리키 선수 박스 안쪽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왼쪽에서 앞쪽으로 붙여준 게 크로스바 거의 근처 오른쪽 구석까지 향했기 때문에 네. 재성현 선수가 힘들게 이제 손을 뻗어봤지만 네. 손 받고 그대로 에리키 선수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리스도 찍었고요. 그렇죠. 잘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 또한 잘하고 있고요. 왼발로 붙여줬습니다. 머리를 끊어냈고 세컨볼 살아있어요. 왼발 슈팅! 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저 위치에서 FC 목포의 선수들을 자유롭게 둬선 안되겠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이상원 선수가 계속해서 저 위치에서 두 번째 슈팅을 시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김다원 선수와 최우백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박하빈과 김희성 선수가 교체 투입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워드 두 명을 교체 투입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공격 진행 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일단 김태현 선수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에리키 컨트롤 리마죠. 네 리마 선수가 올려졌고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 네. 이 슈팅은 애매하게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약간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왼발에 맞춰본 유형규 선수였고요.
에리키 선수의 크로스 이후에 컨트롤. 네. 네, 리마 선수의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리마 선수의 크로스죠. 리마 선수가 네, 그리고 가운데로 돌려줬고 있어요. 잘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내줬는데 오, 끝까지 네. 집중 슈팅! 세컨볼 있어요. 네. 오, 일단은 김희성 선수가 멋진 활약을 보여줬었고 조공규 선수의 방금 전에 슈팅. 네. 그리고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을 김희성 선수가 다시 한번 달려가봤지만 차지할 수는 없었고요. 자, 여기서 이상원 선수의 압박이 좋았고요. 그대로 터닝 슈팅 조광규 선수에게 저런 자유로운 위치를 내주게 된다면 조금은 리마입니다. 리마가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연결됐어요? 연결이 됐고요. 정현우 한번 접고 있어요. 한번 클래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에리키 선수 다시 한번 득점. 데뷔전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에리키 선수 확실히 눈도장 확 찍었습니다. 아, 정현우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도 상당히 예리했습니다만 에리키 선수의 헤더도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에리키 선수 데뷔전에서 심지어 교체 투입이 돼서 45분 후반전 45분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오늘 경기에서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현우 선수가 여기서 잘 접어냈고 에리키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의 집중력 결국에는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된다면 물론 정규시간 3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직 모르 네, 찬스가 있습니다. 김동현 볼 받아냈고 한번 접고 자 찬스입니다.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열렸어요. 네. 맞고 잡아냈습니다. 김준성 골키퍼 손 맞고 앞쪽으로 떨어졌지만 빠르게 김준성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 김동현 선수 상당히 위협적이고 지금은 네 김준성 골키퍼가 낙후 지점 잘 잡아냈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후반 90분 치열했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FC 목포와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는 FC 목포가 스코어 4-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C 목포가 전반전에도 리드를 가져갔었고 후반전에 최효백 선수의 득점으로 스코어 3-1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시흥시민축구단이 이 에리키 선수가 득골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스코어 4-1일 때 제가재미 선수의 득점이 터질 때 에리키 선수가 득골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경기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양 팀 다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기 그리고 난타전을 벌여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김다운 선수의 멀티골, 최우백 선수의 골, 제갈재민의 선수의 골이 나왔고요. 시흥시민축구단에게는 오성진, 에리키 선수의 골이 나왔는데 에리키 선수 오늘 데뷔전의 멀티골 굉장히 좋은 활약 그리고 리마 선수 오늘 데뷔전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FC 목포는 순위상으로는 2위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상위권 다툼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FC 목포입니다. 최근 들어서 FC 목포가 공격적인 강점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줬고요. 자, 이후에는 시흥시민축구단 물론 리마 선수와 에리키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선수의 활약 지켜봐야 되겠습니다.